연세 정신차려 연세. 어떻게 해야 인간이 될 수 있어? 넌 인간이 못 돼. 왜? 견서가 죽어야 되니까. 김단. 천사야? 악인에게 죽임을 당할 몸이요. 누군가는 그걸 타고나기도 하지. 유예가 된 것뿐이야.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언은 실현되고 운명은 이루어지는 바. 나 천사야. 무슨 뜻이에요? 천사는 지상에 영혼이 있을 수 없다고 했던 말. 글자 그대로예요. 나는 아마 먼지처럼 사라질 거야. 가루처럼. 하루아침에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질 겁니다. 그렇게 될 거야 아마. 연서야, 나 사람 안 됐어. 못 될 것 같다. 김단, 소멸될 겁니다. 당신이 사랑해서. 희망이 생겼어, 너한테. 사랑해. 사랑한다고. 너도 사랑이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. 왜 연서한테 말해? 정신 차려, 연서.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결혼을. 왜 사라질 생각부터 해? 너 때문에 걔가 울잖아. 사라지지 마. 아니야, 그것만 하지 마. 그럼 난 일어나. 세상에 어느 누가 시한부 날짜 받아놓고 결혼을 해, 염치도 없이. 네가 그랬잖아. 나랑 결혼해줘. 내가 결혼 취소하면 100번이고 다시 서운할 거야. 나도 그래. 약속해 줄 수 있어? 너도 해, 그 약속. 네가 먼저 살았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. 그럴 일 없어. 나도 내 옆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. 무섭지 않아. 그때 내가 네 옆에 없을까 봐 그게 뭔가. 진짜. 응? 들어, 연서야. 처음엔 혼란스러웠고, 그 다음엔 원망했었어. 왜 다시 만나게 해서 네 죽음까지 다시 보게 하는지. 너무 힘들었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, 우리가 받은 시간이 선물인 것 같다. 사랑해. 그날 내가 너무 좋지 않고 애기는 시간을 보내서 널 만나고 널 알아보고 널 사랑하게 됐잖아. 이거면 충분해. 나 부족해. 충분해.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. 가끔 울어도 되는데 많이 기뻐하고 사랑답게. 사랑하고? 내 마지막 소원이야. 네가 내 속으로 사는 거.